혼자 길을 걷는 한 남자. 다른 길을 걷는 한 여자. 두 사람은 한 길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새잎이 돋아나듯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나고 인연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빛나는 밤이가 아닌 햇빛이 빛나는 대낮에 인사드리는 김병재, 박혜은입니다. 매일 밤 10시 라디오를 켜셨던 분들은 아마 저희들의 목소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전국은 아니더라도 우리 충북 지역 시청자분들은 저희 목소리 한 번에 듣고 알아차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공개합니다. 저희들은 라디오 스타 별밤지기 김병재, 박혜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라디오만 하다가 저희가 이제 TV에 진출을 했어요. 네, 이 테마게임 네. 길에서 진작에 저희를 캐스팅했었어야 됐습니다. 네네. 왜냐? 네. 일단 자리가 길죠? 오우. 네, 그리고 안 가본 길이 없죠? 네, 그리고 우리가 길게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 프로그램 테마에 맞게 오늘 진짜 말 그대로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터벅터벅 걷는 네. 이 길을 테마로 해서 오늘 여러분과 확실한 길 여행을 알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떠나주시죠. 지금부터 출발! 첫 번째로 걸어볼 길은 충북 진천군 초평 저수지에 있습니다. 농업 용수를 공급하려고 만든 저수지인데요. 씨알 굵은 붕어를 기대하며 강태공들이 모여드는 낚시터로도 유명하고요. 잔잔한 수면에 파문을 일으키는 카누 선수들도 볼 수 있습니다. 천혜의 조건을 갖춘 훈련장이자 경기장이랍니다. 오늘의 코스는 낚시 좌대를 지난 지점부터 수변길을 거쳐서 천년 넘은 돌다리까지입니다. 나뭇잎마다 지각각 물이 올랐는데요. 다채로운 실록의 빛깔은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오른쪽에는 시원한 호수가 발 아래 펼쳐져 있고 왼쪽에는 깎아지른 절벽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여기는 근데 인공호수인데요? 그렇죠. 저수지예요. 아, 저수지? 초평 저수지. 아. 그래서 여기 초평 저수지에 오셨으니까 네. 한반도 지형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어요. 오. 아니, 근데 한반도 지형 하면 옥천이나 영월도 유명하고 그런데 여기도 한반도 지형이 유명해요? 네. 진천은 이거를 발견한 지는 몇 해 되지는 않았지만 아, 네. 두타산 정상에 가서 보시면 네. 아주 정말 한반도 지형하고 흡사한 곳을 보실 아. 수가 있습니다. 어? 잠깐. 어디. 예. 우와. 제가 이제 검색해봤는데 지도를. 빨라. 예. 이야, 진짜 다른 데서 본 것보다 우리 초평 저수지에서 보니까 훨씬 더 지도가 똑같네. 그럼 저희가 있는 곳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그쯤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예, 근데 산동성에서 대천 앞바다를 보고 있는 거지. 지금. 그렇죠. 야, 여기 황해네, 황해. 네. 야, 진짜 비슷해. 그러니까 이게 막 그 새한 선 같은 것들이 세세하게 네. 닮아 있어서 그러니까요. 정말 같은 것 같네요. 여기 또 막습니다. 초평 저수지가. 네. 네. 초평 저수지의 물길이 네. 용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아. 이렇게 막 들어와서 아까 그러네요. 네. 이렇게 아. 네. 그래서 용이 반도를 등에업고 승천하는 네.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 여기가 굉장히 기가 좋은 곳입니다. 네. 어쩐지 이게 뭔가 에너지가 막 솟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기가 느껴지는데 승천할 것 같아요. 한결 가벼워지는데요, 진짜. 이제 이세 소식을 기다리는 분들이 여기 와서 좋은 기운을 받고 가면 정말 좋겠네요. 그러네. 예. 너무 근사하다. 청소년 수련원 옆으로 난 흙길을 지나면 저수지를 가로지른 하늘다리가 나옵니다. 주변 풍광이 워낙 뛰어나서 누구나 한참을 머물다 가곤 합니다. 네, 여기부터 이제 초롱길 시작입니다. 잠시 후 걸어갈 수변길이 여행자를 설레게 하는데요. 초평 저수지부터 농다리까지 이어지는 길이라서 초롱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 길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대가 거기 편하다라는 게 딱 느껴져요. 초롱이 초롱하면 생각나는 거 청사초롱 생각나시죠? 길 밝혀주는 거.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이 앞날을 밝혀주는 길이에요. 이 길이. 그렇구나. 네. 그것까진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죠. 아이들하고 깊은 뜻이. 라임이 떠올라요.
이거 초록길 아니겠습니까? 네. 아롱이, 다롱이, 해롱해롱. 롱롱롱롱롱롱. 야, 그래도 또 좋은 의미가 있었구나. 하늘달이 들어서면 푸른 산과 하늘만 보이는데요. 거대한 자연의 품 속에 안기는 기분입니다. 훨씬 더 가깝게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산으로도 올라가는 길이 있나 봐요. 여기, 그렇죠. 여기 옆에 보이는 저 등산로가 논서남이라는 바위인데 신선들이 내려와서 이야기를 나눈 바위입니다. 그래서 예. 여기 천지길이 심심하다 그러면 네. 아이들 저게 흔들리지는 않네요. 누가 흔들린다 그랬어요? 약간 흔들려요. 아, 산 위로도 네네. 같이 올라가실 수 있어요. 근데 저쪽에 가서 만나는 지점은 똑같습니다. 네. 약간 좀 아주 절벽을 따라 논서남에 오르는 길이 절묘하게 놓여 있습니다. 이곳에 배가 뜰 것이라던 신선의 예언은 적중했죠. 산골짜기에 물이 들어오고 저수지가 생겼으니 말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가파른 산비탈과 맞닿아 있는 초평저수지. 물과 산이 만나는 곳에 길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람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원시 자연 속에 초롱길을 내면서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풍광이 선물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수지를 에워싸고 있는 산줄기를 따라 길을 만들다 보니 구간마다 새로운 풍경이 나타나는데요. 지루할 새가 없죠. 수변 데크길 1km는 금세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데도 외로움을 느끼고 세상살이에 지쳐 있다면 바로 이곳 초롱길을 걸어보면 어떨까요? 자연과 독대하며 걷다 보면 자연은 소리 없는 위안을 안겨줄 것입니다. 어느새 자연과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자연이 그린 풍경하네요. 네. 어디다 사진길을 갖다 대도 다 그림이 되고 막 작품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이런 현장에서 저희가 또 저희를 작품으로 좀 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내가 딱 그 생각이 드네. 우리 중에 팔이 제일 긴 것 같아. 우리 혜은 씨가 셀카를. 그러니까 저희가 예. 한번 네, 이 풍경 속에 저희를 한번 담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어떠세요? 야. 좀 마음에 드시나요? 수변 데크길은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물빛을 바라보며 넉넉히 걷다 보면 산 위에서 내려오는 바람과 향기가 고개를 돌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취한 듯 이끌리듯 걷다 보면 사람들은 너그러워지고 넉넉해집니다. 네? 어머, 청주에서 오셨어요? 네, 많이 봤죠. 예, 그놈 이놈이요. 그놈 이놈이요? 그놈 이놈이요. 물 위에 떠있던 초롱길이 이제 무태 오르는데요. 나그네한테 고갯길은 난관이 아닙니다. 마음 놓고 쉬어갈 수 있는 반가운 핑계죠. 아니 근데 여기 성황당이 있는 거 보니까 원래 옛날부터 여기 있었나 봐요, 길이? 그렇죠. 우리 원래 고갯길은 쉬어가는 곳이죠. 옛날에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오신 초평저수지가 옛날부터 저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게 58년도에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는 이쪽에 굉장히 부자 마을이 있었어요. 예. 네. 그런데 여기가 산이었어요. 산이었는데 스님이 그 부자 마을에 시주를 얻기 위해서 왔는데 부자가 욕심이 지나쳤는지 시주를 하지 않고 스님을 그냥 박대를 했습니다. 네.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괘씸하다. 응? 혼을 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남기고 떠났어요. 앞산의 고개를 잘라서 길을 만들면 너희 마을은 더 부자가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남겨놓고 가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고 싶었나 보죠. 그래서 앞산을 깎아서 고개를, 그렇죠. 아, 그 여기에요? 고개를 만든 그 길이 이 길입니다. 그랬는데 이 길을 만들고 나서 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 힘들어졌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다 성황당을 만들고 소원을 빌었답니다. 더 잘 되게 달라고. 네. 그 옛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던 성황당.
어느새 철원길을 찾는 길손들의 염원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중국에 많이 나는 나무. 고개를 넘어 내리막길을 가다 보면 시원한 시냇물 소리가 들리고 철원길 끝자락이 보이는 곳에 정자가 있습니다. 야, 저희가 이게 아주 힘들지 않아도 고갯길을 싹 넘어왔더니 눈앞에 선물 같은 풍경이 쫙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대나무를 엮어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돌을 쌓았다고 해서 죽기 롱자를 쓴 농다리. 세금천을 가로지르는 이 돌다리는 고려 초기에 축조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 천년이 넘은 것들은 대부분 박물관에 모셔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다리는 처음 모였던 그 자리에서 물살을 이겨내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무게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 다리가 그 유명한 천년의 신비 농다리. 농다리. 예, 그렇죠. 농다리, 농다리. 아, 네. 대단해요. 천년이라니. 맞았습니다. 이 다리가 여러분에게 지금 눈의 즐거움을 주는 천년 된 농다리입니다. 신비롭죠. 네네. 그렇죠. 정말 신기한 게 그 천년의 세월 동안 그 모진 비바람과 태풍들을 다 이겨냈을 텐데 흔들림이 없다는 게 정말 신기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농다리를 내려다보시면 돌을 뭉텅뭉텅 쌓아놓은 그냥 돌 뭉텅처럼 보이시죠.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물이 다리 밑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농다리를 28칸으로 쌓았다라는 기록에 보면은 28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농다리가 천년을 지키고 있을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되고요. 보시면 또 밑에를 보시면 윗부분하고 다른 점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돌무더기가 밑에도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해주는 저희는 돌방석이라고 하는데 돌방석. 저 돌방석에 깔려있기 때문에 위에 물살을 한 번 더 견딜 수 있게 다리가 잘 자기 자리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시멘트나 뭐 석회질 같은 걸 전혀 바른 게 아니고 돌만 쌓아서 천년을 견딘 거. 돌만 얼키설키 얽었는데도 하늘에서 보시면 일직선의 다리가 아니라 구불구불한 형상이에요. 그래서 진해가 건너가는 다리다. 그래서 진해 다리라고도 합니다. 진해다. 그래서 그 구불구불한 형상도 우리가 농다리가 천년의 세월을 잘 버티고 있을 이유가 되겠죠. 야, 진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농다리 하나만 봐도 이 과학적으로 축조된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 천년의 풍상을 견뎌오며 과거와 현재를 이어지고 있는 농다리. 이제 이 돌다리까지 건너는 철원길의 정착점입니다. 가위바위 그거? 아씨, 오늘 다 오셨구나. 네. 우리 저기 촬영하고 있어 지금. 예. 다 뵐게요. 그래요, 맞습니다. 다리는 그런 곳이죠. 마주치면 인사하고 인연을 맺고. 우리는 그렇게 농다리를 건너왔습니다. 지난 천년 동안. 초롱길을 걷고 나니 시장기가 도네요. 두 사람이 찾은 것은 초평저수지 근처의 한 식당. 아우. 그러게. 멀리서 오신 분 안녕하세요. 네. 뭐 당연히 뭐 붕어찜 드시겠지 뭐. 예. 제가 사장님 민물 생선을 잘 못 먹고요. 생선이 조금 이제 신경이 쓰이는데. 아 맞다. 아니 잘 못 먹어요. 제가 민물 생선을 잘 못 먹어서. 그럼 붕어찜 어떻게 드셔? 저는 좋아하는데 붕어찜이 가시가 좀 억세지 않나? 심한 좀 많지 않아요? 네. 가시 걱정하는데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잠시만 왜? 기다리고 있어요. 가시 기다리고 있어요. 붕어찜이 가시 걱정. 걱정 이게 다 갈아서 어죽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죽밖에 없는데 그러면? 왜 걱정 말라시지? 그러니까 뻗지 말고. 부들부들해 보이는 시래기를 바닥에 깔고 야무져 보이는 붕어 네 마리 가지런히 눕히고 며느리한테만 알려주었다는 비법 양념장을 골고루 바릅니다. 그 위에 다시 시래기를 듬뿍 얹고 육수를 보면 끝입니다. 한 20분 끓였을까요? 그런데 연이 붕어찜과 별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와, 가만 있자. 붕어 어디 있지? 아, 붕어가 시래기 옷을 입고 있네요. 아, 시래기가 상당히 많지요? 네, 되게 많은데. 자, 붕어하고는 시래기가 저 궁합이 딱 맞는 거예요. 난 그 빨간 찜을 생각하는데 자 이제 붕어 형체가 그대로 나왔죠. 이 한 마리가
1인분인 거예요? 예, 한 마리가 1인분. 누가 먼저 드실까? 제가 먼저. 아이고. 예. 한번 시래기 맛을 보세요. 어떤가? 시래기 먼저요? 너무 부드러울 거예요. 와. 좋아하는데 시래기. 한번 가시 발라 보세요. 이거를 예. 가시는 네. 분명히 똑같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예. 이걸 숟갈로 이렇게 떠드세요. 그냥 이렇게. 가시까지 어? 다요? 예. 이렇게 씹으라고요? 아 예. 말하지 마세요. 와. 그 비유는 좀 그렇지만 꽁치 통조림 왜 뼈째 먹잖아요. 그것처럼 예. 저희가 뼈째 먹고 있는데도 뼈가 있다는 걸 못 느끼 전혀 안 느껴져요. 정도로 푹 고와서 이런 건가요? 모든 사람들이 상상할 때 예. 이걸 푹 고았느냐 식초를 넣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식초 생각했어요. 식초를 넣어도 이렇게 되는 전혀 아닙니다. 근데 그 두 가지 다 아니다. 첫째 요리 기법, 둘째 숙성 기법, 셋째 온도 조절. 그거면 다 끝난 거예요. 자, 또 하나. 네. 어디 일미 얘기 들어봤어요? 네. 어디 일미가 뭡니까? 생선은 머리가 오케이. 네. 큐. 자, 봐요. 큐. 근데 보통은 네. 안 먹잖아요. 이게 머리예요. 네. 이게 한 입에 넣어보세요. 아, 머리도요? 넣어보세요, 한번. 저 머리 한 번도 안 먹어요. 아니, 글쎄. 한번. 아니, 남자분 먼저. 뼈는 까시는 거다 지금 머리까지 다? 아니, 글쎄. 안 먹었는데? 얘 노래 보고 있는데? 아니, 잇몸으로 씹으세요. 아가미도 있고. 아니, 어때요? 맛있어요? 되게 고소해요. 아, 진짜요? 나 먹어볼까? 생선 대가리를 네. 통째 그냥 다 먹어본 적은 이 붕어찜, 뼈째 먹는 붕어찜 처음입니다. 뭐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되니? 숟갈로 떠드시라니까. 아, 네. 숟갈로. 네. 젓갈지도 못하면서. 젓갈 필요 없네. 막 퍼드세요. 퍼드세요. 젓갈 필요 없네. 그냥. 예. 예. 아우 소담스럽네. 걷기 좋은 초롱길에 푹 빠져보고 초평저수지의 대표 음식 붕어찜까지 즐기다 보니 어느새 여행 첫날이 저물어갑니다. 비린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저는 비린내가 뭔지도 몰라요. 정말 고소합니다. 걷기 좋은 길을 따라서 둘째 날의 여정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작합니다. 아, 스멜. 상쾌하네. 아니 오늘 세종시 걷기 좋은 길을 간다고 하셨는데 여긴 대체 세종시인 겁니까? 산속입니까? 어딘 겁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숲속 같지만 놀랍게도 여기는 세종시의 한복판입니다. 아, 자, 믿기 어려우시다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얼른 가보죠. 예. 와, 이거 산속 아니에요.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 새로 건설한 신도시에 이런 길이 있다니 쉽게 믿을 수가 없네요. 세종시의 걷기 좋은 길 빨리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선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는 숲길을 걷고요. 이어서 하천을 따라 걷다가 호수 공원까지 둘러볼까 합니다. 자연 친화적인 녹색 도시 세종시. 아파트 단지마다 숲이나 공원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있는데요. 공원 녹지 비율을 비교해보면 수도권 신도시들은 평균 30% 정도, 세종시는 52%입니다. 이야... 보기엔 그냥 숲속 같은데요. 뒤쪽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코앞에 있습니다. 네, 뒤쪽 앞쪽 다 손 뻗으면 닿을 듯한 네. 위치에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앞쪽에 아파트, 뒤쪽엔 뒷파트인가요? 네. 근데 좋겠어요. 이렇게 한가운데 숲속이 있으니까. 원래는 들판의 동산이었는데 이렇게 마을과 마을이 생기면서 지금은 자연적인, 자연 속의 지름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안읍세길 잘했네. 횡단보도로 통하지 않고 이쪽 위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빠르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순간적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 자연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공간이 바로 이곳입니다. 시민들이 녹지 공간을 충분히 이용하려면 녹지축을 잘 연결해야 합니다. 보시는 대로 터널을 만들었는데요. 차로를 만드느라 숲길을 끊어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차량의 흐름은 원활하고 걸어다니는 사람은 안전하고 쾌적하죠. 그러니까요. 육교 위인데 근데 여기만 봐서는 들판 같아요. 야, 정말 여기저기 너무 예쁘게 잘 꾸며놔서 잘 전았네 여기. 육교인 듯 육교 아닌 육교 같은 길. 산길. 근데 위에서 보니까 이 육교 다리도 마찬가지고 건물 위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냥 메마른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산길 같고 들길 같고 이 동네와 동네가 정말 이 들판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자연과 사람을 이렇게 잘 연결해주는 진짜 말 그대로 다리 역할을 잘하네. 예. 산자락이 이어지면서 점점 낮아지는데요. 평평한 뒷동산을 걷는 듯합니다. 사방이 아파트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상쾌한 공간이 있고 진짜 좋다 좋긴. 네. 어? 아, 근데 저 한옥은 뭐지? 대박. 어떻게 왜 여기 이런데? 아니 아파트 있고 숲길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이건 뭐 하는 공간입니까? 사당 같은데 한번 가보자. 되게 특이한 동네네요. 세종시는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조선 중기의 경제사상가 초려 이유태 선생의 묘역인데요. 시민들이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역사문화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숲길 따라 걷다 보니 저 멀리 전망대가 보이네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는데요. 산길을 걸으며 세종시의 주거단지를 숲 사이로 봤고 잠시 후 42m 높이에서 펼쳐질 파노라마 벌써부터 기대가 커집니다. 이쪽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앞쪽에 보고 계시는 지금 이 모형 같은 경우에는 정부 청사입니다. 총 36개의 기간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현재는 이번 연도 2016년도 말까지 해서 4개 기간들이 더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총 40개의 기간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정부 청사는 이 옥상 정원을 만들어서 시민분들께서 위에 올라가셔서 거닐 수 있도록. 저희도 갈 수 있어요? 네, 당연합니다. 신분증 지참하시고 올라가셔서 거닐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약 3.5km를 걸을 수 있습니다. 다 연결된 길이 3.5km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모든 지붕을 건물마다 다 연결을 해놨나요? 예, 맞습니다. 앞쪽에 있는 브릿지를 통해서 다 연결을 해서요. 걸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또 다르네요. 근데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마치 모양이 네. 그렇죠. 용 같아 한 마리에. 용보다는 뱀? 뱀도 아니고 용도 아니고요. 저희는 한국종 특성을 살려서 약간 비단의 흐름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예,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여기 지금 네. 전망대가 살짝 흔들리는 것 같은데 이게 정상인 거죠? 예, 바람이 불면 약간 흔들릴 수 있도록 네. 일부러 그렇게 지어놨으니까요. 네, 안심하시고 보시면 네, 되는 겁니다. 네. 편안한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전화번호는? 여보세요? 예. 네, 앞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저 앞쪽으로 보게 되신 이 부분이 처음 마을 아파트입니다. LH에서 가장 처음으로 시행이 된 아파트라고 해서 처음 마을 아파트라고 지어졌고요. 총 7,000세대 규모로 조성이 되고 있으면 약 3만 세대 정도가 주거하고 있습니다. 계속 또 막 옆에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옆쪽으로도 계속 다른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고요. 저기는 이세갈권이라고 해서 우리 행복도시를 대표하는 중심 상업지구가 될 예정입니다. 사실 전망대가 여기 허허벌판이었을 때도 먼저 만들어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2009년도에 지어졌고요. 2009년 3월 달에 지어졌고요. 처음에는 약간 다 허허벌판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도 계셨어요? 네. 진짜 청사도 뭐 아무것도 없었을 때도 있었길래 좀 왜 지어놨지 했었죠. 그러니까 공사를 조감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처음에. 네, 처음에는 공사를 조감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상황에 대해서 알으려고 저희가 진행을 한 전망대입니다. 원래는 일반인들도 출입을 할 수 없을 네, 그런 쪽으로 그런 저희만 볼 수 있을 정도 네,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도시계획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찾아왔는데요. 설명을 듣는 모습이 무척 진지하네요. 아, 우리가 지금 걸어온 오솔길이 여기네. 다 보이네. 딱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여기 아파트 살 길에 이렇게 막 꽃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사람들이 주로 걷는 되게 예뻐 보여요. 멀리서 보니까. 하천 같은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저기 한번 가보실래요? 오케이, 가보자고. 오, 예. 아파트 단지 사이로 흐르는 작은 하천이지만 도시의 한가운데서 들리는 시냇물 소리라서 그런지 더 귀하고 값지게 들립니다. 아파트에서 한 몇 분만 걸어나면 바로 자연 속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주민분들 밤낮 없이 운동하시느라 자주 이용하시겠는데 여기? 와. 이게 궁금한데 원래부터 있었던 건지 아니면 새로 만들어진 건지 되게 궁금해요. 아, 예전에는 이 주변이 다 농지였어요. 네. 그 농지 사이로 흐르는 작은 하천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금강에서 물을 끌어와서 이 아파트 주변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서 이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천을 조성한 거죠. 아, 금강에서 이렇게 물을 더 끌어오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좋은 게 이걸 막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파서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이건 그대로 두고 조경을 더 했다는 게 그게 멋지네. 예. 예. 굉장히 그 인위적이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그 물 냄새 있잖아요. 풀 냄새 같은 게 느껴지고 수초가 다 보이네. 이게 다 살아있어요, 지금 안에. 막. 와. 다 농토에 대한 얘기. 예, 그렇습니다. 눈 감으면 진짜 산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물길 따라 걸어봅니다. 방축천 따라 뻗어있는 3km의 길은 녹지 공간들을 연결하고 여러 생활권을 이어주는 중요한 축이죠. 세종 시민들은 이 길을 통해 출퇴근하고 마실 가고 운동하고 장보러 갑니다. 걷기 좋으라고 바닥이 좀 푸신푹신하네. 아, 예. 저쪽은 자전거 길이라 좀 딱딱하고. 아, 구분 잘 해놨구나. 예. 아, 그리고 중간중간에 왜 자전거랑 사람이랑 엉키기 쉽잖아요. 근데 이게 화단이 딱 돼 있으니까 서로서로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다. 아니, 여기 봐봐. 여기는 지금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주민 헬스센터 같은데? 그러네. 어, 러닝머신 뛰는 거 보이네. 야, 여기서 여기 보면 보면서 이거 완전 뛰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무슨 저기 숲속을 뛰는 그런 기분이겠는데요. 네. 와, 저기요, 거기서 뛰시는 것도 괜찮은데 나오셔가지고요 직접 뛰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서 뛰다가 이제 느낌이 충분하시면 네. 여기서 막 뛰고 이렇게 하시나 보네요. 와, 진짜 좋다. 좋다. 네. 한번 여기서 살면 방축천은 그냥 보기 좋게 갖고 놓은 게 아닙니다. 시민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친수 공간과 유입 시설을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 이웃들끼리의 접촉과 교류가 활발합니다. 다리가 여기 무슨 테이블도 있는데? 야, 딱 마침 적당한 위치에 있네. 좀 오케이. 쉬어야 되겠다. 앉아 있어, 나 잠깐 뭐 갔다 올게. 뭐 잠깐 기다려봐. 친수 공간을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 놓으니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방축천을 찾게 되고. 이런 공간에서 쉬면서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짜자잔, 커피 배달을 왔어요. 손님, 아메리카노, 나는 아프리카노, 네, 모나카노. 네, 아. 완전 마시고 싶었는데. 야, 좋다. 내 고정해놨다. 누가 못 가져가게. 야. 노천 카페 분위기 이거 참 좋다. 아니 카페 같기도 하고 바로 뒤에가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다가 소풍 가자 이러면 그냥 막 김밥 싸가지고 나와서 먹으면 여기가 소풍 장소네. 그러니까. 완전 좋다. 개인주택 정원 같은 거 보니까 참 잘 꾸며져 있고 그래서 아파트가 좀 비싸겠구만 여긴. 조금 가겠죠. 그러니까. 아 근데 조금 저도 이런 데 살면 진짜 사는 느낌 들 것 같아요. 눈만 뜨면 초록초록이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게 좋아. 주거단지를 지나고 정부청사가 보이기 시작하면 방축천은 자연하천에서 인공하천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조경기술의 전시장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테마로 하천 주변을 꾸몄는데요. 그래서 방축천길은 자연미와 인공미가 잘 어우러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걷기 좋은 길을 만들어서 걷고 싶은 길이 됐습니다. 아니 여기는 자연하천과 다르게 조경이 잘 돼 있네요. 네, 여기 방천 하류 상류는 자연하천이고 네. 하류는 그러니까 특화권을 줘서 조금 인공적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특화 구간. 예,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음악 콘서트, 폭포도 있고 네. 음악 콘서트 있고 수국원도 있고 정원도 있고 이렇게 참 보기 좋습니다. 네, 다양한 매력이 공간 속에 다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낮에만 있어서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밤에는 어때요? 아, 밤에도 그 벽화라든지 이 바닥에 조명이 있어서 밤에도 사진 찍을 수 있고 또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가족들끼리 오면 참 좋습니다. 예. 걷는 게 재밌어지겠네. 예. 괜찮습니다. 마음 놓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방축천길. 가볍게 걷다가 눈길 가는 곳에 멈춰서면 다양한 볼거리로 마음까지 풍요로워집니다. 싱그러운 자연이 섬짓하고 물소리 들으며 쉴 수 있는 수변길 산책이 끝날 때쯤 새로운 길과 마주합니다. 두 사람 웬 터널로 들어가는데요. 여기를 지나면 어떤 곳이 나올까요? 외국수공원이네. 와. 세종시 한가운데에 있는 호수공원.
그 초입에는 수변 광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일산 호수공원보다 좀 더 커서 국내 최대 규모의 호수공원인데요. 호수 둘레는 8.8km의 산책길이 있어서 점심 먹고 산책에 나선 공무원들과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호수공원은 5개의 테마가 있는 섬들이 있습니다. 자, 봐봐. 보여? 여기. 물고기 어디 물고기 봤어? 저쪽. 호수공원 중심에는 수상무대가 있습니다. 약 7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호수를 배경삼아 공연이 펼쳐질 때면 더없이 환상적이라는군요. 임 들어가면 더 잘 보이긴 할 텐데. 호수공원 둘레는 4.7km의 자전거 도로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료 자전거를 타고 호수 탐방에 나선 두 사람. 너무 잘됐다. 다채로운 풍경에 매료되면서 호수 둘레를 신나게 달려봅니다. 앞으로 호수공원의 두 배나 되는 국립수목원과 네 배가 넘는 중앙공원이 바로 옆에 조성될 거라네요. 와우, 바다다! 와, 바다 같아, 바다 같아. 잘 해놨다. 아, 좋다. 도심 한복판에서 일광욕을 즐길 수 있다? 어디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오, 아가씨, 선탠 중이신가요? 제가 오일 발라드릴까요? 정성스럽게? 됐거든요. 알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호수공원 설계자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공간. 시민들은 여기에서 바다를 상상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호수공원 곁에 네모 반듯한 건물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지난 1월에 문을 연 대통령 기록관입니다. 오, 이런 게 있네. 오빠, 오빠. 좀 서보세요. 사진 좀 찍게. 예, 와. 23대 대통령 김병재입니다. 취임식은 마쳤고 대통령의 하루가 궁금해집니다. 출근해서 결재하고 기자회견하고 외빈 접견실로 관람객은 외빈이 되어 대통령과 사진을 찍는 가상체험을 할 수도 있죠. 대통령 집무실을 그대로 재현해놓은 그런 공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야,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굉장히 좋아요. 예. 아니, 대통령 기록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대통령 기록관, 우리나라 기록관 자체가 상당히 특이한데요. 역대 대통령을 전체 10분의 10분의 역대 대통령이 전체 그 향기를 느낄 수 있고, 예,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 전체적으로 통합 대통령 기록관 자체는 아마 전 세계에 유일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 그렇죠. 예. 예. 아, 그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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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실 가까운 청남대에도 예. 대통령 기록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랑 그곳의 차이가 뭔지 궁금해요. 일단 그 청남대 쪽에 있는 것들 자체는 사실은 거기에 있는 콘텐츠들 그거 자체는 대통령 기록관 소유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부 대여를 해서 예. 거기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 예. 그 충북도에서 이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죠. 예. 여기 와서 실제로 안내를 받으시면서 전시를 예. 견학하시면은 되게 좀 이런 면들도 꽤 있죠. 네. 오늘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곳 장소를 이렇게 아시고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살펴보며 현재가 역사가 되어가는 과정을 알 수 있고요. 대한민국의 리더로서 대통령의 역할과 권한을 이해하고 국민을 향한 다짐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헌법에 나오는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 뭐 그거를 써놓은 것 같다. 네. 그러네. 내가 한번 읽어볼게. 님자,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며 원인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알겠어. 또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그렇습니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집니다. 치고요. 예, 간단하게 네 분의 성대모사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머릿속에 막 싹 스쳐가네요. 예. 예. 멀리서 보면 대통령들의 사진이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대통령들의 어록입니다. 그들이 남긴 말을 모아서 모자이크 초상화를 만든 것이죠. 밤이 찾아온 호수공원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사람 오늘도 참 많이 걸었네요. 별밤 시절 자주 방송했던 노래로 피로를 달래봅니다. 이 노래 그때 좀 많이 들어서 지금 뭐 하나 모르겠네. 심태우 진짜. 그러니까.
공개 방송도 왔잖아요. 어, 무한도전 우리가 토토가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그때 공개 방송으로 실제로 다 진짜 청주에서 진짜 엄청 많이 왔었는데. 엄청 많이 아니 그나저나 피디님이 네. 우리 그 당시에 그 사진 자료를 쓴다고 하는데 괜찮겠니? 아니 또 왜 하필 이 노래 가사가 네. 뚱뚱해 귀여웠는데 왜 이렇게 찔려? 아. 세종시 와서 네. 이렇게 좋은 풍경도 보고 이렇게 도심에 걷기 좋은 길이 많았다는 걸 몰랐는데 괜찮네요. 네네. 오프랑 같이 걷다 보니까 진짜 같이 걸어왔던 길도 굉장히 많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길은 곧 인생이니까 네. 열심히 또 걸어가자. 또 같이 방송하겠죠 우리? 여행 마지막 날, 청주 상당산성에서 출발합니다. 천년 전에는 빗장을 걷고 문을 닫은 산성이었겠지만 지금은 성문을 활짝 열고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청주 시민들과 이곳에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문제도 풀고 성곽 둘레를 도는 라디엔 티어링을 행사를 몇 년 동안 했었어요. 아, 저랑 혜은 씨랑. 그래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같이 막 걸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 예. 그래요? 네. 자, 일단 그 길은 우리가 다 아는 네, 네. 예, 그런 성곽길이고 오늘 그럼 저희가 갈 코스는 어떤 코스입니까? 성곽이 꼭 상당산성에는 꼭 그 문으로만 다니는 길이 있느냐? 당연히 아니겠죠? 샛길이. 네네, 샛길이 있어요. 네, 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가야 될 출렁다리로 갈 문을 또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비밀의 문을 통과해서 출렁다리로 갈 거고요. 잘 안 알려지. 네네네. 해리포터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비밀의 문을. 네네네. 아. 그래서 오늘은 익숙하지 않은 그 길을 한번 저희가 따라서 걷는 새로운 상당산성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런 멋스러움을 또 오늘 만끽하실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많은 도움을 주셔야 돼요. 아, 글쎄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가볼까요? 예. 예. 네. 상당산, 겉대산, 낙가산. 청주 시내 동쪽에 병풍처럼 늘어서 있는 산들. 그 능선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단 공남문을 통과해서 성안길로 들어서는데요. 이제 4시간의 산행을 시작합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네. 네, 조금만 네. 높낮이가 있어도 그 옛날 특수 임무를 부여받고 성 밖으로 몰래 나갔던 병사처럼 출구를 찾아 나섭니다. 문화유산 해설사의 설명이 곁들여지면서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에 나선 것 같습니다. 여기가 겉대산 가는 길이고 이게 안문 비밀의 문인 거예요. 네, 비밀의 문이 나왔어요. 몰래 드나드는 작은 문. 네, 몰래 드나드는 작은 사인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비밀의 문을 통과할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아, 이 비밀의 문인데 이게 발간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막아야 돼요. 그래서 옆에 항상 성곽 옆에는 돌하고 흙이 무더기로 있어야 됐어요. 그리고 아 고개를 쳐들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마를 찢겠죠. 낫네요. 네네. 유사시에는 가려버리고. 네네. 무더기로. 네. 아. 그러니까 비밀의 문이에요. 상당산성의 앞문을 나와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하는데요. 산길이지만 완만해서 산책하듯 가볍게 걷기 좋은 숲길이 이어집니다. 청주 시내가 한눈에 보인다는 곳에 도착했지만 흐린 날씨 탓에 기대했던 시내 전경은 볼 수가 없습니다. 산길이 툭 끊어진 곳에 나타난 출렁다리. 왜 TV 보면 이런 거 건널 때 막 오버해서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저 진짜로 진짜 이런 거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진짜로? 우리 그런 의미에서 살살 한번 흔들어 줘 볼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는 못 하겠어요. 네. 오 마이 갓. 네. 아, 심술. 근데 요 밑에가 사실 제가 못 보겠지만 옛날에 차 막 다니던 도로인 거죠. 그렇죠. 예.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굉장히 운치 있는 길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차량이 그런 걸 만끽했지만 지금은 사람이 만끽할 수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할 때는 여름이에요. 여름도 비 오고 났을 때 물먹은 안개가 끼었을 때 산당길을 딱 올라오면서 예. 아, 창 넓은 집에 가서
따뜻한 차 한잔 했으면 좋겠다. 좋은 사람하고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만들어주는 길. 그쵸? 옛날에 여긴 차 몰고 진짜 구불구불 맞아. 경사가 네. 심해서 위험했거든요. 예예예 예, 예, 맞아요. 이제는 운치만 생각하면서 네, 걸어오면 네. 되니까 시민들에게도 좋겠네요 이게. 선생님, 이 길이 지금 아스팔트로 되어 있잖아요. 네. 콘크리트. 근데 이게 흙길이었으면 더 맞아, 낫지 맞아. 않을까? 아. 그런 계획도 혹시 시에서 갖고 있는? 아직까지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 어딘가 가면 왜 맨발 벗고 한국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런 걸 할 때는 동심이라는 게 진짜? 발동을 해요. 네. 그렇죠? 저희 여기 너무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얼른. 다리가 저리 오나 봐요. 이만 길을 좀 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또 더 멋진 길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길은 이제 상당산에서 상봉제로 이어집니다. 지난날 장돌뱅이들이 넘나들었다는 고개인데요. 왠지 더 험준한 산길이 나타날 것만 같았는데 예상은 빗나가고 화사한 봄꽃들이 울창해서 침침한 숲길을 밝혀줍니다. 네. 와, 드디어 만났습니다. 네, 도착했죠? 네, 이제 앞에 가서 봉수대가 어떻게 시설이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와, 이게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 그 봉수대인 거죠? 그렇죠. 네. 이 자리에 있었죠. 근데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치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무너지고 이렇게 됐던 거에 지금 현재 복원을 해놓은 거예요. 평시에도 매일? 아. 하나씩은? 그렇죠. 낮에는 뭘로 해요? 낮에. 불로. 연기. 연기? 네, 낮에 연기. 불. 네, 밤에 불. 응, 맞다. 그런데 네. 오늘처럼 비가 와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쉬나? 쉬어야 될까요? 쉬면 안 되는데, 그래도. 통신시설인데, 급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잘 꺼지지 않는 재료로 불을 폈어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그랬는데 네. 조선시대 때는 네. 여기서부터 다음 봉수대까지 사람이 뛰어가든지 말을 타고 가든지 그랬대요. 아 날씨가 안 좋으면? 네네네. 그러면 우리 여기 겉대산 봉수대가 어디 걸 받아서 어디로 넘겨주는 거예요? 어디서 봤냐면요. 대전에 계족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계족산, 예. 네네. 계족산에서 문이 소이산으로 와요. 예. 아. 그다음에 여기로 오죠, 겉대산? 네.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진천 소울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는 아닌 거죠. 제가 알기로는 경남 남해에서부터 쫙 진검다리처럼 네네네. 연결돼서 서울 남산까지 간다고. 네, 맞아요. 근데 그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무슨 위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네. 빨리 이게 한 이틀, 3일 안에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돼야 되죠. 예. 근데 중종실록에 굉장히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어요. 어떤 기록이 있냐면 중종대왕께서 한번 해봤대요. 시험으로. 아, 요즘은 어떻게 되나 잘 되고 있나 그랬더니 6일 이상 걸리더래요. 너무 늦잖아 그러면. 그렇죠. 그랬으면 됐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미 뭐 판다 끝났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생각하면 통신시설이 어때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일기예보가 제대로 어긋난 날. 일몰상면도 못 보고 이젠 비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자, 겉대산 봉수대를 둘러봤고요. 지금부터 저희가 야간 산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이곳에서부터 김순영 양궁장까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로 걷게 되는데 이 상단산성 근래의 길 가운데 가장 난이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밤에 이 산행을 떠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청주에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풍경과 야경들을 이 길을 통해 볼 수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청주의 색다른 밤 풍경과 함께 하시죠. 출발! 그러나 바람이 점점 더 거세지고 키 큰 나무들이 심란하게 흥청됩니다. 이를 어쩌나. 일기예보만 믿고 별다른 준비 없이 올라왔는데. 회사는 되게 많이 차 타고 왔었거든요. 난 한 번도 안 와봤어. 진짜. 이 능산길이 초행길인 두 사람 설레는 마음으로 시식하게 걸어갑니다. 봉수대에서 빤히 보이는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에 도착하니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 우리 걸어온 지 얼마 몇 분 됐죠? 5분도 안 된 것 같은데 야경이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청주 야경을 이렇게 보는 건 또 처음이네. 우와. 흐린 날씨 때문에 이런 야경이 펼쳐지리라고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우암산의 실루엣과 어우러진 불빛이 밤에 핀 봄꽃처럼 화려합니다. 자, 효과적인 이야기요. 남겨야 돼요. 저희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밤에 산행하러 자주 오세요? 예, 밤에 자주 올라옵니다. 아니 야경 진짜 멋지네요, 우리 청주. 예, 야경 멋있습니다. 오. 몰랐지. 그러니까. 아니 다른 분들도 많이 이렇게 오세요? 예, 여름이면 특히 사람이 많은데. 예. 그 뭐 요일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오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야 대단하다. 예, 오, 멋지세요. 오늘 저 비도 오고 하니까 내려갈 때 조심해서 하산하시고요. 네. 예. 저희도 부지런히 가고 있습니다. 네. 예. 기억에 남을 만한 야경을 뒤로하고 활공장 옆 산길을 따라 본격적인 야간 산행에 나섭니다. 울창한 숲길에 들어서니 불빛이라곤 하나도 없고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 같습니다. 와, 밤이어서 무서울 줄 알았는데 너무 조용해서 저는 언제 이렇게 조용해 봤어요.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저는 신기한 게 무슨 속리산 오락산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조용한데 이게 사실 바로 옆에 우리가 살고 있는 대도심이라는 거예요. 야간 산행이 처음인 두 사람 조금씩 그 매력을 알아가고 어느새 즐기고 있습니다. 야, 지금 셀카를 찍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보니까 무슨 무섭다. 무슨 공포영화 같은 것 같기도. 옆에 오! 역시 혜연 씨는 겁이 많습니다. 근데 재밌네요. 네, 이렇게 한번 칠흑같이 어두운 숲 사이로 보이는 도심의 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정겨워 보입니다. 오, 다시 도심 야경이 보여. 야, 깜깜하다가 잊을만 하면, 그죠? 다시 보이네. 야, 확실히 밤산은 낮에 보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네. 이게 다 안 보여져서 더 예쁜 매력이 있는 거. 빽빽하게 들어선 나무 사이로 슬쩍슬쩍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밤길의 든든한 동반자 같습니다. 야간 산행이라 사실 밤이 질 조심해야 되는데 진짜? 이런 나뭇가지. 근데 예. 이거 랜턴을 아이디어도 오빠 신발에다 걸었더니 오, 잘 보이네. 괜찮네, 괜찮아. 오. 아무튼 오빠 정말 멀리서 다가오는 아이고. 불빛이 참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니 밤에도 와. 자주 오세요 여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처음 오는데. 네. 수요일 날 와요. 아, 수요일 오시네. 많이 오시네 그래도. 와, 여기도 경사... 오르막길로 접어드는데요. 낙하산 정상 부근인 모양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위험할까 봐 옆에 그러게요? 로프를 설치를 해놨네요. 이런 건 좀 편해요. 조심조심. 예. 근데 사실 이렇게 밤이어서 걱정을 좀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좀 편한 신발을 신고 와도 아주 불편하지 않을 정도인 것 같아요. 괜찮네. 드디어 낙하산 정상에 도착. 마지막 고비를 넘었어. 정상, 정상입니다. 와, 또 멋진 야경. 아이고, 조심. 어머, 어머. 야, 우리 잠깐. 아까보다 쉬어가자. 여기 진국이 있었네요. 와우. 야. 발 아래 아무것도 없는 낙하산 정상.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인데요. 두 사람의 젊은 날을 보냈던 도시를 굽어보니 마음감이 교차합니다. 오빠 대학 때부터 여기 청주 있었죠? 90년에 내려왔지, 1990년. 아.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니까 오빠가 조금 더 빨리 왔네. 아, 너도 꽤 오래된 거다. 근데 여기가 처음이라니 세상에. 웬일이야. 네. 그때는 이렇게 많은 불빛들이 없었을 텐데 없었지. 생기고 네, 또 늘어나고 또 생기고 야, 너 와이프랑 여기 올라와 본 적도 없는데 우리 혜연이랑 올라오네. 멋진 야경 보러. 저도 정작 남자친구랑 애인이랑 올라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엔 와봐 꼭 진짜. 그러니까 멀쩡. 좋다. 아, 이렇게 산에 올라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출출할 땐 넌 네가 아니야. 야, 여기서 여기 먹는 것도 맛있다. 김순영. 김순영 왜 부르지 갑자기? 내가 오빠한테 못살겠다. 추억에 잠겨 웃고 떠드는 사이 바람이 더 거세지고 빗방울까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사히 잘 내려가야 할 텐데. 네, 하세요. 내려갈 때 길 미끄러워 조심하세요. 오, 비 내려서 미끄러워. 내가 어제 오빠 나이를 오랜만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제 다치면 그러니까 붙지도 않아요.
뼈가 잘 안 그러니까. 붙을 수도 있어. 아유, 우리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됐어. 아유. 넘어지면 뼈 안 붙어 우리. 강한 비바람에 보는 사람도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두 사람 정말 단짝인가 봅니다. 겁도 없이 드네요. 나선 밤길인데도 연신 깔깔거리며 잘 내려옵니다. 근데 여기 길 맞아요? 건너? 허둥지둥 내려오다 보니 반갑게도 도시의 불빛이 점점 더 가깝게 보입니다. 우, 와 이제 거의 하산한 것 같네요. 네, 아파트 이제 불빛이 저희 눈높이와 같아진 것 같고요. 그러네, 진짜. 이 아래가 이제 우리 목적지인 김순영 양궁장입니다. 네, 또 부지런히 아래쪽까지 내려가 보겠습니다. 도시의 불빛 덕분에 산길 옆 영산음도 보이고 소나무의 실루엣도 맞들어진데 이제 이 길이 끝나갑니다. 가파른 계단을 내려와 목적지에 도착하고 2시간 걸린 야간 산행을 마무리합니다. 와우! 예. 야, 겁 없이 도전한 오. 야간 산행! 드디어 마쳤습니다. 와, 예. 해냈습니다. 아, 산뜻하네. 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3일 동안 씩씩하게 우리 두 발로 이 길들을 걸었는데요. 바로 우리 가까운 곳에 이 멋진 길들이 숨어 있었다는 것에 새삼 놀랐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새롭고 좋은 길이 참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길도 멀리 아니죠. 바로 옆에 있을 거예요. 소중한 사람과 함께 행복하고 새로운 길 많이 찾아 떠나시기 바랍니다. 걷기 좋은 길을 따라서 나섰던 테마기행. 비교적 좁은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걷는 여행 참 괜찮네요. 더 많이, 더 다양하게 보이고 지치면 쉬어가면서 나에게 참 너그러운 여행이었습니다.